꼬마 버스들의 공룡 친구. 저기 놀이동산에서 나오는 꼬마 버스들이 보이네요. 정말 재밌었어. 내도 오자. 어? 얘들아, 저기 좀 봐. 어? 뭘 보라는 거야? 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기서 빛이 번쩍였는데. 우리 저기 가서 확인해보자. 아유, 얼른! 동굴이잖아. 신기하다. 아까 빛났던 데가 여긴 것 같아. 들어가 보자. 무서워서 난 싫어. 나도 유령 나올 것 같아. 좋아. 그럼 내가 들어가 볼게. 가요. 너무 무섭잖아. 왜 벌써 와?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 이제 돌아가자. 같이 가요. 빨리 따라와. 천천히 가. 그런데 아까 타요가 봤다던 빛은 뭘까? 잘못 본 거 아니야? 나도 잘 모르겠어. 어? 그런데 타요, 학교 배지는 어디 있어? 어? 어디 갔지? 혹시 모르니 동굴 쪽으로 가서 살펴봐. 나 혼자? 우린 내일 일하러 가야 하잖아. 어서 가자. 이따 봐, 타요. 그래, 알았어. 별일 없겠지. 결국 타요는 학교 배지를 찾기 위해 혼자 동굴에 다시 왔어요. 어디다 떨어뜨린 거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어? 예령이다! 겁에 질린 타요는 서둘러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얘들아! 타요! 빨리 왔네? 배지는 찾았어? 동굴에서 뭐라고? 동굴에서 괴물이 나왔어! 괴물? 말도 안 돼! 장난 그만해! 아, 진짜야! 배지도 공중에서 막 날아다녔다고! 그럼 배지는 어디 있는데? 그게... 아유, 꿈꾼 거 아니야? 뭐? 간이! 너도 못 믿는 거야? 야, 졸려. 우리 이제 자러 가자. 그래. 얘들아! 진짜라니까! 다음날 꼬마 버스들은 다시 남산에 있는 동굴로 향했어요. 너희 무섭다고 나 두고 가면 안 돼, 알았지? 그럼! 난 겁 많은 타요랑은 다르다고. 뭐? 로기도? 저게 뭐지? 어? 와, 배치가 날아다니잖아. 괴물이 다시 왔나 봐. 어떻게 된 거지? 얜 착한 애 같아. 타요한테 배지도 찾아줬잖아. 네가 이걸 찾아준 거야? 고마워. 우리 말을 알아듣나 봐. 내 이름은 타요야. 넌 집이 어디야? 동굴을 가리키는 건가? 공룡아, 우리가 보호해줄게. 같이 가자. 꼬마 버스들은 공룡과 함께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너무 귀엽다. 우리 공룡한테 이름 지어줄까? 좋아. 뭐라고 짓지? 티노 어때? 티노? TV에서 본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이랑 닮아서. 티노도 마음에 드나봐. 꼬마 버스들은 티노와 함께 놀이동산에 왔어요.
여기가 놀이동산이야. 정말 멋지지?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 우리랑 살면 안 돼? 그래, 매일 같이 놀자. 야. 재밌니? 네, 최고예요. 아무래도 티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봐. 맞아, 우리랑 사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을 보고 싶을 거야. 우리 티노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자. 알겠어. 좋아. 아, 이제 헤어져야겠네. 티노. 우리도 잊지 못할 거야, 티노. 맞아. 정말 보고 싶을 거야. 아, 잠깐! 이거 가져가! 네가 찾아준 배지 말이야! 선물로 주고 싶어! 잘가! 우리 또 만나! 꼬마 버스들과 티노가 아쉽게 헤어졌네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기를 바랄게요.